은둔형 지도자로 불리던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외교 행보를 광범위하게 넓히고 있습니다. 어제는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정말 깜짝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회동을 가졌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이 북한도 오늘 아침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알렸습니다. 북중 정상의 이 짧은 기간 동안의 세 번째 회담, 미북 고위 회담을 앞두고 또다시 만났습니다. 자, 미국은 일단 뭐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또 갑작스러운 회동, 그냥 평범하게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 사실 그 공동 선언문 이외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공동 선언문에 담겨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지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고, 그렇죠. 또 앞으로 이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중국을 다시 한번 챙기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예. 자, 미국도요, 두 정상의 만남을 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달에내서, 그러니까 두 번째 회동이고요. 어제 간 건 세 번째 회동인데, 두 번째 회동을 한 이후에 북한 태도가 갑자기 좀 바뀌었다면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There has been a big difference since they had the second meeting with President Xi. President Xi could be influencing Kim Jong-un. But 다른 실무자를 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중국을 또 방문해서 세 번이나 만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그만큼 이제 중국 카드 그리고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6월 10일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유리한 조건에서 단계적 점진적 비핵화를 하면서 최대한도의 그런 지원과 경제 제재 해제 조치를 받는 것에 유리한다, 이런 판단이 쓴 것이죠. 네. 사실 6월 10일 미북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서는 굉장히 큰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비록 공동선언문에서는 이제 짧은 4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지만 정말 많은 것이 합의되었다, 이제 곧 결과를 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북한이 자꾸 중국 카드를 활용하고 또 중국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확대할, 그렇죠. 틈새가 네. 생긴 이유는 결국엔 6월 10일 미북 정상회담에서 그것이 합의가 촘촘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원인 제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청와대에서는 긍정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반대하는 소수의 전문인에 속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일단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왜 북한과 중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가까워지느냐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는 데는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뭐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자, 이번 방중 같은 경우 중국에서 먼저 김정은 위원장 잠깐 좀 와서 좀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자, 시 주석 내가 가서 할 얘기가 있는데 좀 갈까요? 누가 먼저 제안을 하고 했을까요? 그거는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만 양쪽 다 이번 만남이 아주 타이밍상으로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또 무역 전쟁도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이제 관세 폭탄을 중국한테 터뜨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관세 폭탄으로 대응을 하긴 했지만 또 북한 문제에서도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 이제는 중국도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참여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미국이 이제 무역 전쟁을 할 때 중국도 거기에 대응하는 카드로 북한을 이용하는 것이고, 예. 북한 입장에서도 이제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국은 미국은 많은 걸 원할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네. 거기서 일종의 물타기라고 할까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을 카드를 동원해 가지고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경제 제재 조치에서 북한 편을 들어준다면은 네.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미중 뭐 무역 전쟁, 뭐 금융 시장이 출렁이고 있는데 이러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뭐 내가 운전자다, 뭐 중재자다 이런 큰 소리 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까지 네.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만남이 정말 양측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졌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중국의 보도 태도를 좀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는 다 끝난 다음에 공개를 그렇죠. 했었었는데 공식 확인을 또 해줬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방중한 지 13분 만에 이례적으로 또 신속하게 보도를 했고 1박 2일이다 이런 구체적 일정까지 공개했는데 이 북한 아니 중국의 이렇게 태도가 바뀐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지난 싱가포르에서의 미북 정상회담 때도 이제 일정을 미리 공개하는 등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에 대해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비밀에 붙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북한과 중국 모두 북한을 더 이상 은둔형 국가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북미 간의 협상에 있어서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북한 역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외교를 하는 국가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있을 북미 협상에 있어서 북한이 굉장히 투명하게 대하고 있다는 모습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김 위원장의 방중을 수행한 북한 수뇌부들 뭐 총 출동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행원들의 구성을 봤을 때 두 정상이 뭐 광범위한 대화를 나눴겠다 이렇게 뭐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보면 어떤 의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을까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북이 경제 건설로 전환했다는 중대 결정을 지지한다. 경제 건설 전환 결정을 매우 기뻐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봉주 내각 총리라든지 이제 최용해 부위원장도 간 것을 보면은 북한이 이제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속도를 예. 늦추면서 비핵화, 미국에 대한 미국의 그런 압박에 대응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최대한도로 외부의 경제 건설 지지와 지원을 얻어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것이죠. 봐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약속한 것은 북한의 경제 번영이다. 폼페이오 장관도 북한이 비핵화를 차근차근 밟아 나간다면은 대한민국 정도로 번영한 나라로 만들어줄 용의가 있다. 미국이 마샬 플랜을 했다는 걸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중국은 그런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건설적이고 적극적으로 미국의 이런 비전을 지지하겠다.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러자면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경제 제재를 좀 더 탄력 있게 적용해야 된다. 북한이 예. 계속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경제 지원을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한국 정부라든지 북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경제 지원을 하고 납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 정부한테도 견제하는 네. 이런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얘기한 대북 경제 지원에 중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메시지를 주면은 북한도 만족할 것이고 미국에게도 할 말이 있는 것이죠. 예. 네. 뭐 권력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최룡해까지 동행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더 신속하고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데리고 온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계획으로 이제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죠. 예. 네. 중국이 또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관광 제한 조치도 해제하고 그렇죠. 또 접경 지역 제재 완화 흐름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에 이런 제재 완화 흐름을 더 가속화시키고 대신 비핵화는 좀 시간을 버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방해물이 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의 제재 완화는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국경 지역에서의 무역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이라든지 제재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의 경제 활동을 도와주는 그러한 활동은 아마도 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므로써 이제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또 앞으로 있을 북미 협상의 과정에서도 이것이 단순히 북미 간 양자 간의 협상이 아니라 네. 중국이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용도로도 중국으로서는 이 제재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배려로
베이징 조어대에서 가장 좋은 숙소에서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환대를 받은 이유도 이런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런 차원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양자 간의 문제로 이 비핵화 문제가 귀결되는 것은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핵화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있을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도 중국은 영향력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중국은 그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보입니다. 과시하려 한 것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실내에서 저렇게 환대를 받고 있는데 세 번째 방중이기 때문에 사실 저런 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생략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말 공을 들인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정부 김 위원장의 이번 세 번째 방중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한중 양국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정부는 중국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러한 방중을 통해서 그러한 분야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네. 청와대에서도 뭐 북중 움직임이 충분히 듣고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방중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한미가 먼저 UFG 한미훈련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게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이었는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내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놓을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내놓을 카드는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연합훈련 중지가 북한의 이제 미사일 시험장 폐쇄에 대한 약속이었는지, 예. 아니면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장 폐쇄가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북한의 성의 표시가 먼저였는지 이 순서를 좀 잘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연합훈련을 중지하는 이런 결정을 한 것이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대해서 어떤 다시 또 선물을 줘서 진정성을 테스트해보고 북한이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서인지 아니면 네. 북한이 주장할 수 있는 대로 연합훈련은 북한 미사일 시험장 폐쇄에 대한 화답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치를 줘야지 예. 북한도 거기에 화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논리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들어봤을 때는 우리가 훨씬 좀 뭐 외교 관계에서 손해라는 표현을 쓰긴 그렇지만 우리가 훨씬 손해가 아닌가. 예. 예. 그런 그리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것도 양의 문제도 있고 이제 순서의 문제도 제가 지적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최종 결과가 이제 한국, 미국, 일본이 지향하는 신속하고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로 도달을 한다면은 처음에 좀 많이 주거나 먼저 주거나 이게 큰 문제는 아니죠. 예. 하지만 이번에 세 번째 중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은 한 걸음씩 착실히 비핵화를 이행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한 신속하고 완전한 북한 비핵화 이행과는 이제 대치되는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속도를 가지고 전면적인 비핵화 조치를 과연 전향적으로 취할 것인가.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나사를 조일 것 같습니다만 예.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이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이 남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미국이 후속 회담을 서두르고 있는데 북한은 아직 이 카운터파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밝은 미래를 언급하면서 마셜 플랜도 처음으로 거론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북한을 좀 달래고 좀 유인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어떠한 주제로 논의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체제 보장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미국에서는 그 체제 보장 관련해서는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네. 단지 비핵화가 진행되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훨씬 많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빨리 비핵화 프로세스에 나설수록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것도 많다라는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앞으로의 협상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북한에게 제공할 것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마샬 플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미국이 직접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주변 나라 한중일이 다 도와줄 것이다. 어떤 얘기인 겁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 정부의 돈으로 이제 직접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었는데요. 예. 아마도 폼페이오 장관이 이야기를 한 것도 미국 정부가 직접 정부의 돈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미국의 영향력 있는 국제금융기구 등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 계획 등을 세울 수 있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생색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 내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을 뭐 개방하고 개혁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뭐 중국, 일본 뭐 가까운 나라들이 정말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